시원하게 이야기로 풀어주는 입양종합백과사전 입양톡 사랑톡 톡톡. 안녕하세요, 달달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옐로맘입니다.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양톡은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입양가족들의 다양한 사연과 입양에 대한 궁금증, 고민거리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팟빵 댓글 또는 alovetalk0 allovetalk0@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꽉 찬 알찬 방송으로 보답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쭉 기다립니다. 입양 톡! 톡! 사랑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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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새해가 시작되었구나 했는데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남쪽에서 꽃 소식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화사한 꽃 소식보다 더 반갑고 반가운 입양톡입니다. 입양톡이 2017년 새해에는 복이 마구 굴러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2016년 마지막 감동의 방송이 박유아님 오셨고요. 2017년 첫 손님은 신혜라님, 그리고 2월에는 이관훈, 강명수님 가정에 오셨습니다. 입양톡 방송이 모두 감동적이었지만 최근에 올라온 이관훈, 강명수님 방송 듣고 펑펑 울었다는 분들 댓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분들과 입양톡을 녹음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그리고 시간 관계상 편집된 아까운 이야기들을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당첨자도 발표합니다. 새해 첫 손님을 맞추는 이벤트와 친구 소환 이벤트가 있었죠. 선물 받으실 분 성함 발표하니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에 입양톡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도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벌써 2017년 3월인데요. 다음 달이면 입양톡 시작한 지 1년이 됩니다. 다들 입양톡을 위해 첫 모임 그날 기억들 나시나요? 기억하죠.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 인생 최대의 실수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친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상상도 못했죠. 네, 그날이 20대 총선과 재보궐선거가 있는 4월 13일이었는데요. 저는 그 화창한 봄날 다른 데 안 가고 공짜 밥 얻어먹으러 갔다가 네. 이렇게 연결돼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제 기억엔 그날 달달이님께서는 하늘나라 친구를 집에 초대하셨다고 하셨나? 생일? 그래서 고기 구워주고 오셨다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식사도 못 하신 분이 이분이셔요. 사실은. 맞아. 우리 다 밥 다 먹고 나서 네. 오셨죠. 네네. 네. 식사도 못 하시고 코 깨서 일하시는 분이셨네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지난 1년이 너무너무 길고 힘들게 느껴졌는데요. 얼마나 일이 많았는지 몇 날 며칠 막 컴퓨터 앞에서 젊은 날 다 가고 주름만 남았습니다. 아니 아직 싱싱한 30대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어디가 싱싱한 말 지금 어디가. 네. 우리 신 회장님이 입양가족과 비입양가족 모두를 위해 입양에 대한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퍼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입양가족들 궁금증이 대부분 비슷한 내용의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답해주다 지치다 지쳐서 이렇게 좋은 방송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아마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우리 패널들은 1년 동안 고생도 많았지만 우리 회장님은 그동안 주머니가 정말 탈탈 털렸다는 소문이 네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벼워 보이시더라고요. 점점 가벼워지셨어요. 네. 그러게 이렇게 네. 한 회 한 회가 지날수록 왜 이렇게 가벼워 보이시지? 네. 그래도 우리 회장님이 사람을 보는 눈 하나는 정말 탁월하신 것 같아요. 이거 자화자찬인가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신 회장님 벤지가 두 번째, 세 번째밖에 안 돼서 사실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저도요. 네. 윤쌤도 그러죠. 저는 두 분은 되게 잘 아셔가지고 오신 네.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달달이님은 좀 아시죠?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요. 저분 잘 모르고요. 네, 그냥 아닌데. 모른다고 부정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입양 홍보회 때문에 몇 번 뵙고, 근데 한 번 뵈면 얼굴은 기억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네. 근데 집에 오라고 하셔서 집이 가까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갔었고, 그때 이제 옐로마마 왔는데 옐로마마에 대해서는 제가 소문만 살짝 듣던 상황이었죠. 저는 그 달달이님은 홀트한 사랑이 카페에서 워낙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후배 입양 가족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셔가지고 굉장히 자상한 분이시구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윤쌤은 정말 처음 뵀었고 어느 분인지도 몰랐었고
저는 신회장님 진짜 잘 모르거든요. 가족 아니세요? 아, 아니에요. 네. 그 홀탄 사랑의 용인 지역에 묶여 있다 뿐이지 사적인 관계로 따로 대화를 심도 있게 나눠보거나 한 적도 없는데 그 전날 김지영 작가님께서 해외 입양인 인터뷰를 한다고 통역이 필요하고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깍두기로 제가 갔다가 너무 늦게 끝나서 집에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그 밤 12시 넘어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네. 머리도 하얗고 안경 하얗고 네, 안경 하얗고 아빠 같은 분이 네 아빠 같은 분이 네. 그 내일 우리 집에서 식사하는데 한번 오라고 그러시는 아. 거예요. 근데 내일이니까 뭐 12시간도 안 돼서잖아요. 12시간 후도 안 돼서인데 저는 진짜 밥 먹으러 가는 지금 갔다가 이렇게 코 깨가지고 어쩌다가 편집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공짜 밥을 좋아하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 있다는 경험 아. 우리가 모두 얻었습니다. 네. 그래도 진짜 입양톡 방송 기획은 획기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를 앞서가는 기획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팟캐스트라는 채널로 입양을 홍보하리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저는 그런... 팟캐스트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50대이신 신회장님께서 기획하신 아이디어라는 게 정말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번에 그 패션이나 이런 생각하는 거를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별로 친해지고 싶지는 않은 분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친해지면 고생합니다.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저희가 유튜브에 진출했습니다. 지금은 입양을 검색하면 동물 입양 이야기나 입양 사건 등 안 좋은 이야기가 먼저 검색됩니다. 입양에 대한 바른 정보, 따뜻한 정보, 살아있는 정보가 가득한 입양톡이 유튜브에서 먼저 검색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입양톡을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클릭 클릭! 네, 그리고 남자들 여자들 조합도 환상적이었죠. 달달이, 쌈지 아빠, 그리고 윤쌤과 엘로마마 서로 다른 그리고 전에 만난 적도 없는 네 명이 환상의 조합을 이루었었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몰랐는데 그날 처음 만나고 방송을 하라고 하셔서 얼떨결에 방송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 네 명의 조합이 상당히 서로를 잘 돕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마 1회 방송부터 차분히 들으셨던 분들은 대략 아, 저 패널이 왜 이름이 저렇다, 왜 별명이 저렇다는 걸 알고 상황을 어떤지 이해하시겠지만 중간부터 들으셨거나 아니면 골라듣기 하고 계신 분들은 저 패널은 누구인가? 특히 제가 많이 듣기로 달달이님에 대한 궁금증이 꽤 높더라고요. 아유, 저분 감사합니다.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 직업은 있냐? 네, 뭐, 걱정을 하시는군요. 원래 네. 방송인이냐? 뭐 이런 네. 얘기들 굉장히 목사님이냐? 많이... 맞아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산에 가서 산기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아닙니다. 네. 이 기회에 소개를 한번 다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별명이 달달이로 지었는데 요즘은 또 어떤 우리 아이가 저더러 닭다리라고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닭다리 아저씨 닭다리 아저씨 그럽니다. 우리 딸은 다다리 아저씨. 아 다다리 아저씨. 네 제가 다다리 좀 미모가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달달이라고 지었던 게 딸다리 아빠라고 누가 그렇게 딸다리라고 하는데 어감이 좀 안 좋아서 세상 사는 게 달달하고 아내도 너무 예쁘고 또 아이들도 너무 예뻐서 세상이 다 달달하게 보여서 전 달달이로 그럼 하겠다라고 해서 제 별명을 달달이로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내와 입양으로 얻은 딸 수아 지금 중학교 2학년이고요. 이후 출산한 초등학교 5학년 쌍둥이 딸 하늘이와 나라 아빠입니다. 달달이님은 입양톡에서 본인 가정의 입양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못 들으신 분들은 23, 24회 방송 입양 후 출산을 하신 경험을 나눠주셨거든요. 입양을 하더라도 출산을 먼저 하고 입양하겠다 하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방송인데요. 정말 좋은 내용이니까 꼭 들어봐주세요. 그리고 저 직업 있습니다. 비교적 시간 조절이 좀 편리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해는 입양톡을 최우선에 놓고
시간 조절해서 살았는데 수아 엄마가 또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밀어줘서 했습니다. 올해는 하지만 조금 더 일에 매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쌤입니다. 저는 이남이녀 엄마고요. 막내 아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한 우리 아들 예서가 이제 올해로 만 10살 됐습니다. 저는 아들 입양한 다음에 한국입양홍보회에서 반편견 입양 교육 강사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선생님의 역할을 가끔 할 때가 생겼어요. 그래서 입양톡을 시작하면서 제 별명도 윤쌤이라고 지었습니다. 아, 윤쌤이 자꾸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입양톡의 작가 역할을 맡고 계세요. 네. 저희가 다음 방송 고민 안 하고 있을 그 모든 순간에 이분은 머리를 쉬지 않으시고 내 자녀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새벽까지 진짜 새벽 2시, 3시에 카톡이 오기도 한다는 그런 수고를 입양톡에 붓고 계신 귀한 작가님이십니다. 이제 제 소개를 해볼까요? 저는 이 방송의 막내 옐로마마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을 2014년에 입양했고요. 지금은 둘째 입양을 신청했고 아마도 올해 상반기 내는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 바라는 마음. 네, 바라는 네. 마음입니다. 저의 입양 이야기는 입양톡 1회, 2회에 조금씩 소개되어 있고요. 예명이 옐로마마인 이유는 저희 딸이 노란색만 보면 꼭 엄마색이라고 다 가져다 줘요. 레아는 초록색이고 엄마는 노란색이고 그래서 사실은 옐로우마마여야 하는데 조금 없어 보이라고 옐로마마로 지었습니다. 저는 입양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라서 궁금한 점도 진짜 많고 배울 것도 많았는데 입양톡을 하면서 좋은 분들 너무 많이 만나고 정말 좋은 선배님들 많이 만나서 공부 많이 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았고요. 처음에 입양톡 패널로 참여했다가 정말 얼떨결에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편집 프로그램과 싸워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또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듣는 방송은 사실 우리 옐로마마가 같은 방송을 계속해서 듣고 듣고 또 듣고 새벽까지 밤새서 2박 3일 내지는 3박 4일을 고생해야 방송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어진 방송이 바로 이 입양톡입니다. 입양통 사랑통 토통 입양톡 15회까지 함께했던 쌈지아빠 박유아님이 있죠. 이번에 대한 내용은 입양톡 25회 연말 특집 방송을 들으면 아실 수 있습니다. 박유아님이 쌈지아빠가 된 사연은 이분이 자녀 3명이 있는데 그 셋 이름이 모두가 지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가 셋 삼지 하다가 쌈지 아빠가 되었습니다. 네. 삼지 그래서 우린 처음엔 쓰리지 뭐 쓰리지로 가려고 했었죠. 네. 근데 그때 쌈지 아빠 처음에 저희 첫 모임 할 때도 오셨었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때 보고 저분 누군가 미혼인가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아이들 맞아요. 셋을 데리고 나타나셨어요. 저만큼 맞아, 잘생겼어요. 네. 그러셔서 아내를 휴가를 보내고 본인이 아이 셋 데리고 왔다 그래서 어머 얼굴도 그쵸. 훈남이지만 마음은 더 예쁘다. 정말 바람직한 아빠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 10살 미만의 새 아이를 네. 케어할 수 있는 아빠라는 사실 자체가 첫 만남부터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네. 주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서 나중에 알게 됐더니 이분이 CCM 가수였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입양이 돼서 지금 성인이 된 분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면서 특별한 분으로 다가왔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연말 특집 녹음 전에 진즉 알아보 못해서 죄송하다고 윤쌤이 또 사과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 사과 사실 제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박유아님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2016년 연말 특집 방송으로 방송을 기획했었는데 그 방송이 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선사해드리고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는데요. 하나만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맑은물21님의 댓글에 고백하건대 박유아님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검색해보니 제가 정말 좋아하고 은혜받은 찬양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동안 솔로로 활동하신 게 아니어서 몰랐습니다 하셨고요. 한혜정님은 8살, 4살 두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계시는 엠팩 분당교회 연합지부에 속한 분인데요. 요한의 고백 책을 읽고 감동받아서 둘째 입양을 하셨대요. 와. 그래서 박유아 전도사님께 빛을 줬다고 하셨어요. 네, 이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딸 입양하시고 네. 사실 나이도 있고 뭐 몸도 아프고 막 이러셨는데 우리가 아들도 입양하면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박유아님의 책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박유아님이 요한의 고백이라는 책도 냈었죠. 입양 가족들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지역 도서관에 꼭 책 신청하셔서 서가에 꽂아주시기를. 우리가 많은 사람이 더 네. 많은 사람이 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루짱2님이 입양 진행 중일 때 요한의 고백이라는 책을 사서 보면서 이렇게 건강히 자라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입양 가족에게 힘을 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베이비박스 아이인데 생모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혹시 생길 수 있는 원망과 미움, 정체성의 혼란까지 다 덮을 수 있는 넘치는 사랑을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방송을 들으며 했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박요한님은 입양톡 초기 방송에서 유일한 전문 방송인이시기도 하셨고 네. 또 개그맨다운 재치로 통통 튀는 방송과 질문을 해주셨죠. 네, 네. 이어가 주셔가지고 그날 우리 방송 준비하면서 오늘 방송은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울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렇죠. 네, 박요한님이 장모님 이야기를 하다가 울컥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었죠. 네. 제가 동영상을 몇 개 본 적이 있고 또 직접 저희 엠페 캠프에 오셔서 얘기하실 때도 있는데 보통은 낳아주신 어머니를 36살이 돼서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듣는 사람 마음을 되게 감동적으로 이끌어주시고 본인도 낳아주신 어머니 만나는 그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감격적으로 표현을 잘하셨는데 그날 저희가 녹음할 때는 그 얘기는 그냥 부드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슥 넘어갔는데 갑자기 장모님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잊지 못하실 정도로 한참을 멈출 정도로 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입양가족이라는 공감대의 힘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박요한님께서 사실 집회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눠준 이야기가 어디선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반복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하시는데 그날 우리 앞에서 그 이야기를 털어놓으시면서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터트릴 수 있었다는 건 우리가 입양가족이어서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으로 진심으로 들어주니까 거기에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감정과 속내와 마음을 같이 나눠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알아주고 편견 없이 다 받아주는 입양가족과 함께할 때 터져나오는 그 무엇 그 힘과 위로가 크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게 입양톡의 최고 장점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조금 더 나아간 이야기로 입양가족 모임의 필요성도 더 절실하게 그날 느꼈고 일반인들의 편견을 없애줄 입양톡 방송의 중요성도 새삼 느끼게 되는 방송 중에 하나였고요. 그날 쌈지아빠 방송 후기 혹시 기억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지 네, 네, 네. 모르겠는데 그때 쌈지아빠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유, 입양톡이 진정성 있는 방송이네요. 진짜로 그렇게 본인도,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도 예상 밖에 본인이 하시고서도 이 방송이 진정성이 있어서 우리가 네. 함께 들어주는 공감대가 남달라서였다는 소감을 그쵸.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동안 거의 30회 가까이 진행하면서 들었던 그 어떤 후기보다도 너무 위로가 되고 저희한테 힘이 되는 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옐로우마마는 그 쌈자빠 방송이 정말 인상적이었나 봐요. 네. 네, 저 그때 방송 녹음하고 집에 가는 차에서 계속 울었어요. 그날 또 윤쌤이 말린 고구마 주셨다. 말린 고구마 씹어 뜯으면서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이것도 안 되는데 약간 네. 강연이 같죠. 네. 네, 버스 안에서 정말 그게 배는 고픈데 네. 쌈지아빠가 전해주시는 지금의 쌈지아빠를 만들어주신 그 사랑의 주인공들 이 하나씩 하나씩 다 떠오르면서 그분들의 위대한 사랑이 정말 아무 상관없는 나에게까지 미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 사랑의 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우리 모두를 살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편집하면서도 진짜 많이 울었고 제 주변에서도 방송을 잘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야 나는 박요한님 방송이 진짜 최고로 좋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박요한님 방송은 그분이 입양이 돼서 성인이 됐다는 그 점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만들어주기까지 노력했던 사랑을 부어주신 엄마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 기억 속의 엄마 그리고 내가 지금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공감됐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쫑달래 가훈님은 입양톡 애청자시고 정성스러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분이죠. 저녁 준비하다 쌈지아빠 나온 입양톡 들으면서 반가운 마음에 룰루랄라 죽지 않는 센스멘트에 킥킥 웃다가 어머니의 기도와 장모님의 우리 요한이가 하는 대목에서 눈물 뚝뚝 흘리셨다는 오늘 우리 집 된장국은
좀의 짜뜨랍니다 하셨어요. 네. 아. 에이든님 이분도 댓글 자주 달아주시는 우리 입양 패널의 가족이신 분인데요. 네. 역시 진정성을 가진 말은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연후맘74님께서는 잠결에 듣는 엄마의 기도소리 잊고 있었는데 요한님 덕에 기억이 났습니다. 친정부모님 모시고 살 때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 힘듦이 부끄럽고 미안해집니다. 이참에 전화 한번 넣어야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거기에는 우리가 이벤트를 진행을 같이 했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2017년 새 첫 방송 게스트를 맞추는 문제였는데요. 유튜브에 댓글이 많이 달렸었습니다. 그런데 팟빵 입양톡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분들 아쉽습니다. 아. 그럼 이벤트 결과 발표할게요. 유튜브에 댓글 다신 분들 중 다섯 분을 선정했습니다. 신재현, 예명은 꿈꾸는 딸기님이시고요. 이명준, 한혜정, 사세형 김종환, 이규정, 입양계 아브라함님이시죠. 이렇게 다섯 분이신데요. 이 다섯 분들께는 박요한님의 첫 솔로 앨범을 보내드리겠습니다. allrovetalk0@gmail.com으로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이디로 댓글 남겨주신 분들은 아이디와 실명을 함께 적어주셔야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성함과 아이디, 주소, 연락처 잊지 마시고 allrovetalk0@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당첨되신 분 중에 이명준님은 출퇴근하면서 입양톡을 들으시는데 박요한님 방송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와 다시 들었다고 하시는데요. 올해 아들 요셉이를 입양해서 더 깊이 다가왔다고 하셨습니다. 입양톡에 대한 응원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목소리 협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입양톡이 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재미있게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다양한 버전으로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편집해서 사용하겠습니다. alovetalk 숫자 0 allrovetalk0@gmail.com 이나 010-9245-7836으로 보내주세요. 입양톡 사랑톡 톡톡 입양톡 사랑톡 톡톡 입양톡 사랑톡 톡톡 와! 오 재밌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입양 전문 방송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입양톡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방송을 다루었잖아요.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한번 쭉 큰 목차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이 한국 공개 입양계에 털을 닦아주신 네. 스티브 모리슨님께서 한국에 마침 오셔가지고 저희의 첫 게스트로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어요. 네. 너무 귀한 분 모셨는데 방송을 잘 담아내지 못할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게 좀 아쉽지만 첫 게스트로 스티브 모리스님을 모셔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 후로는 한국 입양 홍보의 설립과 현재도 다루어 보았고 입양 절차도 다루고 성인 입양인도 모셔서 성인 입양인의 입으로 들어보는 솔직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 후로는 첫 아이 입양 특집, 입양 후 출산 특집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첫 아이 입양 특집에서는 아들 입양과 베이비박스 입양을 다루었고 그 뒤에는 입양 후 출산 특집으로 가라 다운내와 수아내가 함께 나와주셨었죠. 그 후에 연말 특집으로 박요한님으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총 25개 방송이 만들어졌네요. 네. 와 되게 많다. 그러면 입양톡을 꾸준히 들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먼저 예비 입양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비 입양 가족들은 진짜 입양 전이기 때문에 입양에 관해서 실질적인 체험적 경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이 궁금한데 이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서 듣는 재미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입양하면 어떻지? 베이비박스 입양은 어떻지? 아, 혹시 연장아 입양 뭐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에 관한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담겨 있어서 제목을 보고 이렇게 찾아 듣는 재미가 있어서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입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 네. 다양한 정보를 바로 찾아 들을 수 있다. 네네. 그게 우리의 최고 장점이네요. 네. 네. 아,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입양톡을 듣고 입양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마음에 아직 결
결단을 못 내렸었는데 하지만 입양톡을 듣고 바로 서류 내겠다라고 하셨던 그 가족들이 몇 가정이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기도 했고 용기도 났습니다. 네, 네. 정말 저희들이 지쳐 있을 때마다 그런 댓글이나 이메일을 받고서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니 라는 소명감 같은 게 또 새로이 싹 트는 것 같은 네. 생각도 들고요. 네. 입양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던 분들이 입양톡을 들으시고 아, 할 수 있겠다, 용기가 난다, 입양이 어렵지 않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셔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셨다는 댓글 볼 때마다 굉장히 힘이 났었습니다. 네. 제 주변엔 또 비입양 가족인데 저의 읍소를 통해 어거지로 입양톡 방송을 듣기 시작하셨다가 여기에 또 매료되셔가지고 입양톡 방송에 매료돼서 꾸준히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후기는 또 어떠냐면 팍팍한 삶 속에 그냥 한 번씩 올라와서 입양톡 방송을 들으면 마음에 이렇게 사랑이 가득 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오늘 되게 기분 나쁘고 힘들었고 아, 힘든 퇴근길에 그냥 들었는데 사랑의 힘이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다고 그런 후기를 남겨주셔서 제가 또 거기서 보람을 찾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이게 방송이 우리 입양 가족들은 어쩌면 우리들을 위한 방송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보다도 오히려 비입양 가족이 들으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이 방송을 추천을 해서 그분들이 듣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먼저 그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시선들이 바뀌다 보면 우리 사회도 입양에 대한 눈이 달라지겠죠. 네, 그렇죠. 네. 아니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구체적으로 입양을 생각하는 가정이 두 가정이나 생겼어요. 오,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두 가정이 다 아이 셋 가정이어서 제가 적극 추천해 주세요. 윤쌤이 그런 경우라고 아이 셋하고 만나기 해야 되겠다. 네, 아이 셋하고 넷째 입양했는데. 네. 베스트라고. 아, 근데 저는 그들이 고생하는 걸, 아이 셋 기르면서 고생하는 걸 너무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네. 차마 해라! 이런 얘기가 탁 튀어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요. 넷째는 거저 키워요. 저도 셋 키울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넷째는 거저 키워요. 듣고 있나? 네. 전화번호도 나중에 알려주세요. 윤쌤. 네. 쓱 찔러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지난 8년 동안 한국입양홍보회에서 반편견 입양교육 강사로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학생들에게 입양을 알리는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근데 입양톡을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입양톡이라는 이 방법이 입양가족이나 예비입양가족 그리고 비입양가족 모두에게 효과적이겠구나. 제가 학교를 찾아가서 수업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입양톡이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넓게 확실하게 반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업을 더 매달리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 반편견 입양교육 강사를 신청을 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내 입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입양톡을 현장에 가서 직접 홍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반편견 강사를 올해부터 하려고 지금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입양톡 입양톡 사랑톡 사랑톡 톡톡 톡톡 안녕 안녕 우리 윤쌤과 엘로마마께서는 우리 입양톡의 청취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주안을 뒀던 건 입양 가족이었죠. 입양을 이미 하신 가족들이 우리끼리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입양톡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입양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랬고 입양하면서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입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또 도전을 줄 수 있는 방송을 생각했습니다. 달달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방송을 한다고 해서 사실 그동안 우리가 입양 가정으로서 우리 앞에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공개 입양 1세대쯤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들이 우리 뒤에 입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덜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분들에게 뭔가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신회장님이 하자라고 했을 때 아, 그래 좋은 일이니까 나도 동참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입양한 지 10년 가까이 되신 이 두 선배님과는 다르게 예비 입양 가족의 신분으로서의 훨씬 오랜 시간을 지났던 때예요. 그래서 궁금증도 너무 많았고 아직 입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때 시작하게 돼서 그런지 이 방송의 타겟을 예비 입양 가족과 비입양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 팟캐스트라는 채널 자체가 접근성이 10대, 20대, 30대에게 훨씬 편리해요. 어른들은 아직 스마트폰에서 팟빵을 깔고 유튜브를 찾아 들어가고 어른? 하는 과정이 저 어른이죠. 엔줄 알아. 귀찮고 로그인하고 회원 가입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훨씬 접근성이 편한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첫 타겟은 좀 그쪽으로 내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들어도 들을 만한 방송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입양 가족이 입양이라는 테마에 관심을 한번 기울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한번 딱 들었을 때 방송 지루해, 재미없어, 입양 별로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한번 들으면 방송 괜찮네, 들을만하네, 입양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가 될 수 있는 방송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대상이나 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그 방송은 그 방향이 어떻게 보면 각자는 또 생각이 달랐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걸어오면서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나 우리를 바라보는 것들은 작년과 비교해서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바라보고요. 또 우리 입양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 입양 가족들이 생각하는 입양에 대한 생각도 조금 더 많이 마음이 열렸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꼭 입양 가족들의 방송이라기보다는 내 아이가 점점 커가잖아요. 내 아이가 갖는 커뮤니티에 공유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새학기 시작되면 새학기 담임선생님, 유치원 가면 유치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의 친한 친구들 정도는 같이 들어줘야 주변이? 네, 우리 주변이 입양을 바라보는 시선이 똑같아야 아이한테 혼란이 되는 질문이나 이상한 말을 하지 않거든요.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게 우리가 학습하는 방송이다라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내 아이의 환경을 바꿔주는 방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아이와 관계한 가까이 관계한 분들께는 적극 홍보를 해주셔서 우리 아이가 자라가는 환경에 입양이 특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똑같은 올바른 시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비입양 가족들에게 우리가 입양 가족이고 우리는 자녀를 이런 눈으로 바라봅니다를 말로 표현을 하고 우리 행동으로 보이지만 어떤 분들은 다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때 넌지시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라고 건네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렇죠. 훨씬 더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 분들한테 이거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라고 권하면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그분의 그렇죠. 눈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나하고 수아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수아에게 입양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괜찮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은 아이 앞에서 뭔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스스로가 자꾸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입양톡을 한번 들어보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TV 채널을 들고 한참을 돌려도 안 나오던데 그러더라고요. 안 나와, TV에서. 네, 그래서 제가 이래서 우리가 타겟은 분명히 좀 잘 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카메라 사고 방송 TV 방송 진출해야 돼. 종편이나.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 이제 얼마 전서부터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쉽게 그 유튜브에 좀 찾아보세요. 화면은 안 나와요. 그 대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아이나 우리 입양 가족에게 입양에 대한 안 좋은 시선으로 던지는 말에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랑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지인이나 진짜 가까운 가족이 야, 그거 그래도 비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애한테 상처되는 거 아니야?
야, 낳은 자식이 더 예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때는 진짜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정말로 적극적으로 입양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시각을 심어줘서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있게 우리 보호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입양톡을 소개해야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입양톡을 그렇죠.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 듣지 마시고 내 아이와 관련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입양톡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하셔서 그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아 내가 이 아이에게 나도 이렇게 편하게 대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분명히 그 시선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우리 아이들을 함께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욕심 같아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말하고 싶죠. 입양은 이런 것입니다. 네. 정확한 건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관심이 없으시니까 또 일상이 너무 바쁘시니까 여력을 내지 못하시는 건데 가까운 분들이 듣기 시작하시면 그들이 또 그들의 지인에게 한두 마디씩 건네주시는 그 입양에 대한 좋은 반응들이 정말 언젠가는 나비 효과처럼 이 세상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여러분들이 주변에 소개 하기 참 쉬운 방송이 하나가 있죠. 신혜라 씨 편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기 있는 연예인의 이야기를 쉽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전달을 하면 그분들도 아, 자기가 아는 사람 이야기니까 아마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입양톡에 하나씩 하나씩 빠져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홍보 주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김에 비입양 가족에게 추천해 주기 굉장히 좋은 방송을 따로 말씀드리자면 19, 20회에 OX 퀴즈로 알아보는 입양 편견이 있어요. 윤정은정맘님께서 해주신 방송이었는데 그 방송이 일반인들이 쉬 꺼낼 수 있는 입양 편견에 대해서 다뤄서 좋고 두 번째로는 신혜라님 방송이 네. 네, 정말 대중적인 인물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 말고 연예인 이야기야 하면서 소개하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양톡은 재능과 열정 가득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패널, 작가, 편집 등 입양톡엔 도울 일이 참 많습니다. 꼭 입양가족이 아니어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넘치는 재능을 입양톡에 나눠주실 거기 멋진 분들 많이 많이 연락해주세요. 010-9245-7836으로 연락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저희가 11개월 동안 입양톡을 만들어 왔는데요. 지나오는 길이 쉽지 않았고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쳤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청취자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내색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힘든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나눴더니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방송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어요? 라는 반응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게스트 모시고 수다 떨고 끝나고 네, 그래서 그 방송이 이렇게 올라오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오늘은 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다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말씀들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얘기들을 다들 너무 잘하셔. 진짜 전문 방송인 같아요. 이러는데 그분들 한번 우리 녹음 현장에 오셔야 돼. 저는 얼마나 처음에 엉망진창인지. 저는 방송이 편집된 걸 듣고서 생각보다 나 말 잘하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저 솔직하게 있는데요. 그게 옐로마마가 편집해서 다 잘라내고 짜집기 해서 만들어준 거였다는 걸 기억을 더듬어서 아, 나 이때 이 말 이렇게 말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정말 편집 수고를 많이 거쳐서 만들어진 예쁜 방송입니다. 아, 뭐 편집 수고도 편집 수고지만 사실은 저희가 한 1회부터 5회 넘게까지죠. 10회 가까이 될 때까지는 제대로 된 작가력이 없었어요. 뭔가의 흐름을 짜지 않고 그냥 방송을 했기 때문에 방송이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하기도 하고 편집에서 더 많은 수고를 했어야만 했는데 그 수고를 줄여주시려고 우리 윤쌤께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또 작가 역할을 자처하셔가지고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그 수고가 이 고민의 시간들은 정말 한 2주, 3주 되시잖아요. 이렇게 테마가 정해지고 나면 그 게스트에 대한 이력 조사서부터 이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어떤 내용을 전달해 드렸을 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원하는 입양에 대한 좋은 인식을,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실까? 그리고 이 테마에 이 주제로 잡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핵심을 뽑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작업은 진짜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 자녀의 어머니 게다가 홈스쿨링 맘이세요. 네, 거기에 반평경 교육 강사까지. 네,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도 안 보내시는 분이시잖아요. 밤 새시고 막 새벽 아니면 시간이 안 나시니까 그 수고를 계속 하시는데 윤쌤도 홈스쿨링 맘으로서 내 자녀를 케어해야 되는 시간에 입양톡에 할애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마음으로 힘드시잖아요. 네. 입양에 헌신한다는 것은 있지만 사실 내 아이를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내 아이는 방치되는 상황이 그게 제일 마음 아픈 일이죠. 계속 발생이 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손길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엄마가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저희의 바람은 패널을 하는 가족들은 입양에 대한 테마를 찾고 그 테마 안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챙겨가는 역할을 하고 작가와 편집은 좀 전문력을 갖춘 사람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더 알찬 방송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부터는 저희가 광고에 입양톡을 위해서 작가로 도와주실 분, 편집으로 도와주실 분, 팟빵이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화면들 같은 거 예쁘게 만들어 주실 분, 도와주실 분 하고 찾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네.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이 누군가가 후원해줘서 그 비용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사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녹음에 필요한 비용이나 저희 식비 같은 것들은 신회장님이 감당을 하시고 패널들이나 나머지는 무료 봉사처럼 하고 있고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보람이 있으나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 일이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신회장님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감당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은 제가 중간에 갑자기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신회장이고요. 착하고 순한 양들을 코를 끼게 해가지고 이 입양톡이라는 사고를 시간 장본인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처음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저는 한국 입양홍보의 입양 선배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입양 양육 수당에 의료보험도 받게 해주셨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받은 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나는 후배들을 위해서 뭐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입양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녹음, 편집, 팟캐스트 이런 거 전혀 문의 아니지만 누군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겁 없이 그냥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만 했는데 달달이님, 옐로마마님, 윤쌤님의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입양톡을 알차게 만들어주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제가 비용을 좀 부담하고 패널님들은 봉사로 어렵게 30회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못다한 이야기도 많고 입양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입양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입양톡이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수년간 아니 수십 년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입양으로 가족이 되었다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여 편견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입양톡은 계속 이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일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이 울고 기도하며 은혜 받았습니다. 입양톡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저도 패널들도 이제 많이 힘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 입양톡에 손을 잡아주세요. 월 정기 후원자 200명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분이 되어주세요. 정말 부담스럽고 어려우신 분들은 입양톡을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주시고 더 많이 알려주세요. 혹시 감동받으신 분들은 팟빵 유튜브에 후기도 꼭 써주세요. 후기는 저희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안 하면 누군가 나서서 하겠지 이런 생각이랑 버리시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입양톡을
내가 다시 한번 살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꼭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들으시고 팟빵이나 전용 후원계좌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팟빵으로 후원하실 경우 후원금의 30%가 수수료로 사라집니다. 사랑의 수고를 조금만 더 해주셔서 전용 후원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전용 후원계좌는 우리은행 010-9245-7836 신용운입니다. 혹시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싶으신 분은 은행에 가셔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하면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입양톡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입양 후배로서 돈이 있다고 다 이렇게 헌신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사업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굴곡이 있는지라 우리가 정말 작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야 할 때가 된 건 아닌가.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씩만 마음 모아주시면 정말 저희는 그 성의만으로도 그동안 지쳤던 어깨와 마음과 머리가 많은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울리시는 분들은 정기 후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저희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후원자분들을 지금 이 시간에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2016년 1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후원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의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인데요. 윤남수님, 최현숙님, 한주희님, 한승원님, 꿈꾸는 딸기님 이분들이 정기 후원해주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송지원님, 이명준님, 쫑달래 가원이님, 방수연님, 홀트 말띠 모임에서 노혜원님, 아린맘님, 유재훈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입양가족상담센터 김혜선 소장님께서 많은 금액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 금일봉이라고 하죠? 와, 우리 감사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양톡 30회의 목소리 재능 기부해 주신 윤가원, 송지효, 송진, 이래악, 강신지, 강신혜, 윤동하 어린이 고맙습니다. 이외 그동안 목소리 재능 기부해 주신 모든 입양 가족들이 이 방송의 주인공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생생한 정보와 감동이 살아 숨쉬는 입양 전문 방송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패널 특집 1부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2017년 방송과 그리고 우리 패널들이 뽑은 좋은 방송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미처 못 다룬 뒷이야기들과 많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꼭 기대해 주시고요. 친구 소환 이벤트 당첨자도 발표해야 하죠. 그리고 2017년에 입양톡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도 살짝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벅차오른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 가족이 되어준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너와 내가 있잖아. 때론 힘들 수 있어. 가족이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아파하지 마. 네가 태어난 걸 감사해.
멍멍이들을 영원히 지켜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에겐 내가 있잖아. 너야.